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9% 높은 1,890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나 중소기업 등은 현 수준인 9,16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편의점 업계도 인건비 압박이 심하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730원 오른 1,890원. 편의점 업계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큰 만큼 최저임금에 민감한 탓입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는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 동결 및 주유수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2017년 이후 시간당 최저임금이 40% 넘게 상승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가 고사 직전임에도 해마다 최저임금과 주유수당은 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유수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쪼개기 근무 방식을 늘리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유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2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의 4대 보험, 주유수당, 퇴직금까지 더하면 이미 시간당 최저임금은 12,000원 수준에 육박한다며 기본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야간수당까지 합하면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진다고 호소했습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게 지금 1,890원인데요. 1,890원에다가 주유수당, 4대 보험 합산하고 퇴직금 넣으면 15,600원을 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요. 시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거든요. 국가적으로 재난이라고 나라에서 돈까지 주는 형편에 전 세계 최고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람을 써라. 노동계는 물가가 급등한 만큼 최저임금도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중소기업계도 원자재가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해집니다. 노동계와 중소기업계가 합리적인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